저희가 오늘부터 저희가 진행할 내용은 27가지 하위 유형에 대해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왜 27가지냐면 이제 각 유형별로 하위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형의 하위 유형 3가지. 2번 유형의 하위 유형이 3가지, 3번에 3개, 4번에 3개 뭐 이런 식으로 9가지니까 9, 3, 27. 네, 총 27가지.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죠. 같은 유형인데 조금 나랑 다른 느낌이 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랑 같은 이 유형인데 이 사람은 나랑 뭔가 다른 것 같아. 이거를 날개로 많이 찾기도 해요. 나랑 다른 날개를 쓴다. 근데 사실은 이 본능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서는 이 본능 수업을 듣고서는 굉장히 신세계였어요. 학생들이. 왜냐면 이걸 딱 들으니까 뭔가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된 느낌? 그리고 유형을 헷갈렸던 분들이 이걸 듣고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유형은 보시다시피 1번부터 9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래서 1 유형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2번 유형은 남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에너지, 3번은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에너지, 4번은 남들과 다른 나만의 정체성을 갖는 거, 그리고 5번은 세상을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아는 거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6번 유형은 충성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7번은 인생의 행복, 내가 재밌는 거에 열정을 다하는 거, 8번은 내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거, 9번은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건데, 이 9가지 유형이 각각의 집착이 있죠. 1번, 예를 들어서 1번 유형의 완벽. 근데 이 9가지 유형이 집착하고 있는 거는 사실 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번호는 좀 나쁜 것 같아요. 뭐 이런 질문. 그러니까 내 성격을 만약에 내가 3유형인 걸 찾았다. 그럼 3유형에 뭐 기만도 있고 속임수도 있다 그러고 막 약간 사기꾼 같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나는 좀내 유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9가지 유형이 갖고 있는 집착은 긍정의 의미도 부정의 의미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의 기질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볼 본능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내 성격 깊은 곳에 있는 욕심.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면은 내 부정적인 거를 알아차리는 게더 많이 도움이 되고 내 성격을 직접적으로 더 많이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능은 본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 애니어그램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게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힘의 중심이 머리, 가슴, 장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행동 방식이 공격형, 움츠림형, 의존형으로 나눠지고, 네, 이 본능은 자기 보존, 사회적 관계, 1대1 유대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각 유형별로 이세 가지 하위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4시 반까지 볼 내용은 뭐냐면 2번, 3번, 4번 유형이 가슴형이잖아요. 이 가슴형의 하위 유형 총 9가지를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한숙 교수님이 오셔서 장형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은하 교수님이 이제 머리형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힘의 중심별로 이제 하위 유형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하위 유형을 알게 되면은 성격 유형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돼서 조금 내가 헷갈렸는데 했던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알수 있는 이제 정보가 될수 있고요. 좀 정확한 유형을 찾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같은 유형인데 좀 다르지? 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다르지? 이거에 대해서 본능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각 유형이 갖고 있는 집착은 그냥 그 유형의 에너지예요. 그 유형이 태어나면서 받은 소명이고 에너지고, 근데 이 하위 유형은 굉장히 깊은 수준에 있는 나의 본능, 욕심, 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차렸을 때 나의 성격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고 나를 알아차리는 더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총 27가지, 9가지 유형이 3가지씩 하위 유형이 있다고 해서 총 27가지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2번 유형에 하위 유형이 3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2번 유형에 자기 보존이 있고, 2번 유형에 사회적 본능이 있고, 2번 유형에 1대1 성적 본능이 있는데 이 유형별로 각 성장 방향이 달라요.
애니어그램이 다른 도구랑 조금 차별점이 있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 유형이 이런 유형이다라는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성장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게좀 차별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능을 보시면서도 그 성장 방향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2번, 3번, 4번 가슴형의 하위 유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유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2번 유형의 격정은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만이에요. 나는 2번 유형이 어때요? 남들을 굉장히 잘 챙기고 잘 도와주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나보다. 근데 이게 마음속 깊은 곳에 갖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 유형이 나는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격정이 자기 보존 본능이랑 만났을 때, 사회적 본능이랑 만났을 때, 일대일 본능이랑 만났을 때, 그 유형의 모습이 각자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희가 이세 가지 본능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자기 보존 본능은 안정감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닌지,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안전한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자기 보존 본능들은 뭐 저축이나 뭐 어떤 재산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먹는 거, 생존에 관련된 거 있죠. 의식주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모든 아홉 가지 유형의 자기 보존 본능이 꼭 그런 식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확답은 할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보존 본능은 삶에서 그런 안정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회적 본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집단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고, 위치가 돼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좀 자기 보존 본능에 비해서 보면은 조금 더 체면을 생각하는 그런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존 본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집에서 쓰는 전기세가 당장 좀 적게 나오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이번 달에 좀 생활비를 아껴서 조금 더 많이 저축하고 미래를 좀더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에 관심이 있다면 이 사회적 본능은 내가 적금이나 이런 건좀 적게 들어갈지 몰라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밥 한번 사고 좀 어떤 명분이나 일이 있을 때 내가 좀 도움도 주고 이런 사회적인 활동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대일 본능은 이제 앞에 두 가지 유형이랑은 조금은 다르게 이제 특정 유형의 그 사람과의 애착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보존 본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쁘게 들으실 건 없어요. 그냥 성향이고 특징인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걸다 써요. 자기 보존 본능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회적 본능은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일대일 본능은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몇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과의 내가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네. 그런 유형이 일대일 본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능은 어떻게 찾냐면요. 사실 뭐 우리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좀 타고난다고 해요. 어떠한 특정한 유형이. 타고나서 그것들이 계속 살면서 어떤 패턴이 더 강화가 된다라고 보는데 이 본능은 내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쓰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가정 환경에 살아서 1대1 본능을 썼다가 사회생활에 나와서는 또 사회적 본능을 썼다가 아니면은 내가 1대1이랑 사회적 본능을 거의 비슷하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세 가지를 다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중에 하나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는 이걸 썼지만 오늘 이걸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본능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도 자주 쓰게 되는 본능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내가 가장 우세하게 쓰는 본능이 뭔지, 아니면 나는 두 가지를 우세하게 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애니어그램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오신 분이 그 신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어떤 예를 들었냐면, 이제 1대1 본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재미있는 거, 본인이 관심 가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1대1 본능을 가진 아이가 있고, 자기보존 본능의 엄마가 있고, 사회적 본능의 아빠가 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싸우냐면, 이제 1대1 본능 애가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하루 왼종일 컴퓨터만 켜놓고 게임을 해요. 그랬더니 자기보존 본능 엄마가, 야, 너 그렇게 하면은 컴퓨터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그만해!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조용히 해, 옆집에서 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유형마다 차이는 있지만, 좀 어떤 차이인지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이세 가지 본능을 이해하신 다음에 하나 더 이해하실 거는 역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능을 알고 나서 왜 유형을 더잘 찾게 되냐면 그런 게 있어요. 2번 유형에서 자기보존, 사회적, 1대1 세 가지가 있죠. 이 중에 하나가 역유형이에요. 3번도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역유형인데 역유형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형의 모습과는 반대로 자신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2번 유형은 우리가 알기에 어때요? 사람들을 굉장히 잘 도와주고 오지랖 넓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원하지 않아도 막 도와주고 챙겨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2번 유형의 자기보존 본능이 역유형인데 그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는 걸 싫어해.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봤을 때, 이 유형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그런 모습이 없네. 오히려 2번 유형이면은 어디 나가서 밥값도 자주 내고, 사람들한테 막 먹을 것도 자주 선물하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항상 자기가 챙김을 받길 원해. 그래서 저 사람은 이 유형 아닐 거야. 근데 역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능을 통해서는 각 유형이 같은 유형이지만 왜 차이가 있는지를 첫 번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유형의 그 에너지가 반대로 가는 역유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유형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아실 수가 있고, 그래서 유형을 지금까지 찾으셨지만 또한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걸 들으면. 저는 이걸 이제 듣고 더 명확해지긴 했는데, 굉장히 명확해지는 사람 있는 반면에, 이거 갑자기 이게 뭐지? 내가 이런 특징이라서 이 유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다른 유형이 역유형이었네? 이런 식으로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역유형도 같이 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저희가 유형별 설명을 할때 2번 유형의 성장 방향, 뭐 남을 돌보기보단 내 자신을 돌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형별로 성장 방향이 있었다면 이 하위 유형에 따른 성장 방향도 다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가지의 하위 유형이 있으니까 27가지의 성장 방향이 있겠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뭐 우리가 유형별로 설명한 거에서 크게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성장 방향이 제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고 중심은 이제 박은하 선생님이 오실 때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저희가 2번 유형부터 가슴형 본능을 진행을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까지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2번 유형 그러면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2번 유형은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유형 설명을 했던 거랑은 좀 항목이 다르죠. 뭐 예전 처음에는 뭐 집착, 회피, 방어기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교재에 나와 그 무지개색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렇게 유형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본능은 조금 더 이제 좀 달라져서 이제 좀 유형 설명을 간략화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2번 유형이 갖고 있는 전략은 뭐냐면, 이 전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생존 본능인 거죠. 이 본능이라는 거는 진짜 이각 유형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쓰는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거, 이 성격이라는 거를 굉장히 가볍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성격이 잘안 바뀌고 굉장히 나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내 성격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게 사실은 내 생존 본능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고, 이거를 바꾸면 나는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전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2번 유형의 솔직한 전략은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남을 막 기쁘게 해주고 막 호감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막 인사도 잘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막저 사람이 필요한 거 챙겨주고 막뭐 원하면 같이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2번 유형들은 네, 좌우명, 이걸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다날 좋아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혹하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는 이 유형의 공통적인 특징은 남을 유혹하는 거예요. 네? 사실 아홉 가지 유형 다 피곤해요.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렇죠. 그래서 뭔가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타인들한테 뭔가 인정받는 거에 항상 초점을 맞춰서 살죠. 이번 유형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정말 너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너가 최고야. 나너 없으면 안 돼. 이런 말을 이번 유형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항상 즐겁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뭔가 봉사도 하고 사람들한테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누구든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교만이 있는 거죠. 이게 격정이에요. 이번 유형에. 근데 이번 유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뭔가요?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작 본인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나 내 안의 욕구는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챙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번 유형들이 계속 원하는 건 뭐예요? 남들이랑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채워주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 가슴형은 이번 유형뿐만이 아니라 가슴형은 사실 그걸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하면 되는데 계속 주의 초점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챙겨주고 어떻게 인정해주느냐에 굉장히 목매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를 장형이랑 머리형들은 잘 이해 못 하잖아요. 왜 저렇게 사람 때문에 힘, 네? 이해를 굉장히 못 하잖아요. 왜 저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또 저렇게 사람이랑 저러고 있어? 뭐 이런 것들. 가슴형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패턴이 저 사람한테 뭔가 상처를 받고 막저 사람 욕하다가 다음날 또저 사람이랑 같이 만나서도 막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계속 주의 초점이 타인과의 어떤 관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략은 뭐냐면 남들이 나를 좋아하게 해서 나를 챙겨주고 나의 필요를 뭔가 맞춰주고 이러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 이번 유형의 진심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맞춰주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 내가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번 유형들이 그렇게 안 됐을 때이 배은망덕한 놈들 하면서 스트레스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유형의 격정이 교만이에요.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유형들이 실제로 딱 주변 사람이나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그걸 도와주지 못하고 지나치면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어떤 누군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봐도, 아, 난저 사람을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들은 그 능력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교만심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신경 쓰면서 이제 오지랖을 부리고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이 자기보존 이유형부터 보면요. 이제 특권이라는 제목이 붙어요. 이게 자기보존 이유형을 특징하는 단어예요. 이제 단어별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역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유형인지 잘 몰라요. 왜냐면은 원래 이번 유형들이 굉장히 그 지출이 많아요. 특히 사람들 챙기는데. 왜 혹시 왜 웃으세요? 혹시 이번 유형이세요, 선생님? 네. 네, 특히 어디다 많이 쓰세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번 유형들, 네? 내가 낼게. 왜냐면은, 이번 유형들이 그렇게 낼때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막, 좋아하겠지? 그쵸. 뭐, 사실, 뭐, 밥을 사주고 싶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거. 제가 항상 이번 유형 강의할 땐제 친동생 말을 하는데, 제 친동생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제 동생이 쇼호스트예요, 직업이. 그러니까 걔가 사실 돈을 못 버는 애도 아니에요. 보면은 평균 그 또래 친구들보다. 근데 걔는 항상 생활고에 시달려요. 월말이 되면. 뭐 카드값에 뭐해? 그럼 내가 물어봐요. 너는 사실 너가 돈을 적게 버는 편도 아닌데 이게 뭐 때문에 너는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 보이니까. 그러면은 뭐 친구들 만나서 밥 샀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 돈이 없으면 밥을 사지 말았어야지 네가. 근데 왜 샀냐 하면은 걔는 그거예요. 친구를 만났는데 뭐 친구가 오늘 뭐 직장 얘기 힘들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안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밥 사주고 싶은 거야.
근데 친구를 만났는데 걔가 뭐 월급이 자기보다 뭔가 적게 받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이번 유형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 안 좋잖아요. 내가 어? 네, 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언니 어떻게 그런데 내가 밥값을 안 내? 그 내가 그런 게 이제 동생한테 말은 못하지만 교만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걔는 매월 말이 되면은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그 친구들의 그 어려움을 다 이제 뭔가 위로해주고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유형들은 보면은 사실 그렇게 베푸는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보전 이번 유형은 안 그래요. 본인이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런 특권의식이 있다고 해서 특권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나이면은 뭐, 한 70살? 어르신이 되셨어도 집안에서 내가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랑을 받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 우리가 그래도 한 40살 정도 되면은 부모님한테 용돈 안 받지 않아요? 근데도 그때까지도 부모님은 나를 지원해 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난 어린아이야. 그래서 이 자기보존 이번 유형이 사람들을 어떻게 좋아하게 하냐면 어린아이의 모습 있죠. 뭔가 이제 매력적이고 젊은 에너지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쳐다보게 만들고 나를 도와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이 의존형이잖아요. 의존형들은 뭔가 나를 도와주는 지원책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번 유형의 전략은 어린아이처럼 이제 뭔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이런 전략을 써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만드는 거죠. 내 필요를 내가 못 채우니까 남들이 채워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 가장 사랑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니까 4번 유형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남들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6번 유형처럼 보기도 하지만 이번 유형은 굉장히 매혹해요. 매혹하는. 그러니까 4번이나 6번 유형이 사람들을 그렇게 매혹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 유형은 착 붙어서 매혹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제 친구네 이제 조카가 태어났어요. 그 집에 가장 막내. 너무 어린아이. 그러니까 명절 때 이제 친구네 친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그온 가족의 시선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할머니가 시선 집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도 항상 할머니가 다 드시고, 그러니까 뭔가 가족들의 관심도 할머니한테 항상 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손녀죠. 손녀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귀여운 아기한테 관심이 쏟아지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아이 손녀를 질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자기보존 이유형의 사례예요. 나이가 들었어도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애정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된다. 난 그런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 뭔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쓰는 방식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죠. 들어 눕는다든지 아프다고. 이제 가족들이 네.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이 자기보존 2번 유형. 특권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역유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어디 가서 밥도 안 사요. 밥도 안 사고 약간 이번 유형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가족 중에서도 가족의 어려운 일을 다 도맡아서 해결하고 약간 전통적인 한국의 어머니상 있죠. 항상 희생하고 뭔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뭔가 내가 가족들보다 덜내 거를 챙기고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양보하고 이런 게 원래 전통적인 이미지인데 이 자기보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 의 모습을 보여요. 예, 이두 번째 이번 유형은 사회적 이번 유형인데 이제 야망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야망이란 단어를 들으니까 좀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약간 남자 같은 느낌. 이 사회적 유형을 사람들이 3번이나 8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리더나 지도자 이런 역할을 많이 맡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핏 보고서는 이제 8번 남자 2번 유형인 경우에는 남자 사회적 2번 유형이다. 그럼 8번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여자 사회적 2번 유형을 3번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3번이랑 8번은 공격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자 이게 나가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끌고 가거나 누군가한테 의지해서 가는 걸 못해요. 근데 이제 이 사회적 2번 유형의 특징은
자신이 항상 어떤 이 안에서 우월한 존재, 그러니까 남들과는 대체될 수 없는, 항상 나는 필요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 가장 큰 윗사람한테 항상 의지해서 가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자기보존 이번 유형은 주변의 사람들, 뭐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앞에서 내가 뭔가 어린아이처럼 유혹을 해서 나를 도와주게끔 만든다면, 이 사회적 이번 유형은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그룹을 유혹하는데 어떤 나의 능력, 나의 리더십, 나의 카리스마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이 그룹 안에서 나는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주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 그룹 안에서 사람들이 나 없으면 안 되게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유형의 전략은 뭐냐면, 나 없으면 안 된다. 나 같은 사람 없다. 나 같은 사람 없어. 여기 안에서도 나는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나 없으면 이거 누가 일할 건데?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전략적으로 주는 걸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 사회적 이 본능을 쓸때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 사람 여럿이서 만나잖아요. 그럼 걔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 저 사람한테 내가 줄수 있는 건 이거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맺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유형들이 주고받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잘 못하는 뭔가 중요한 일을 해내고, 그래서 뭔가 청중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권력을 원해요. 야망이 있고, 근데 좀 8번이랑 3번이랑의 차이점은, 이 2번 유형은 아무래도 사람들을 챙겨가는 능력이 좀 탁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사람들이 원하는 걸 같이 협의해서 가는 거. 그러니까 3번이나 8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람들을 막 끌고 갈수 있는데,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야망 있게 그 안에서 권력을 갖고 싶어 하죠.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안에서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사회적 2번 유형들은. 근데 3번들이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3번의 동기랑 완전 다른 거예요. 2번이 내 능력을 보여주는 거는 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고, 3번이 능력을 보여주는 거는 무언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 8번은 힘을 갖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근데 이 2번 유형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대1 2번 유형. 그래서 이제 공격 유혹이라고 나와 있는데, 2번 1대1 2번 유형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판무파탈이다. 네. 선생님들 판무파탈이란 표현 어떻게 느끼세요, 다들? 사실 판무파탈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공격적인 유혹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1대1 본능을 쓰는 이번 사람들은 인생에서 몇몇 사람, 나한테 중요한 몇몇 사람만 나랑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면은 난 된다. 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 없이는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1대1 2번 유형은. 근데 이게 4번 유형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4번 유형, 5번 유형, 9번 유형은 움츠림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유혹해도 움츠림형이기 때문에 항상 거리가 있어, 남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고, 누군가 되게 착 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챙겨주고 하는 게그 사람들의 본래 기질이 아니에요. 그런 걸 못해요. 근데 2번 유형들은 정말 딱 붙어가지고, 딱 붙어서. 네, 정말 이걸 어떻게 붙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얹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얹혀져서 이제 그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너그럽고, 난 너밖에 없어, 너한테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 사람한테 헌신하고,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뭔가 동기부여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친구나 파트너 역할을 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제 제가 저 나중에 들은 건데, 이제 제 동생이 예전에 이제 남자친구를 만났던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1대1 2번 유형의 사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걔가 어떤 남자를 소개받게 된 거예요, 대학교 때.
남자로 소개받았는데 그 남자가 자기한테 뭔가 진지하게 대하는 것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연락을 안 받았대요.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다가 어느 날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이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폐인이 된 거예요. 폐인이 돼서 난 죽어버릴 거다. 뭐 자살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막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들은 제 이유형 동생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강원도에 여행을 가서 2박 3일 동안 죽으면 안 된다고 설득을 했대요. 옷도 사입히고 밥도 먹이고. 저는 이 얘기를 나중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정도구나.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정말 누군가가 그 힘들 때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상황에 누군가를 도움하는 게 누군가의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근데 2번은 그 구원자가 되는 거가 서슴이 없죠. 왜냐?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니까. 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챙기고 그 사람이 이제 막 다시 서울에 왔을 때좀 뭔가 갑작스럽게 뭐좀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업이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걔가 막 방도 알아봐주고 생활할 것도 알아봐주고 죽으면 안 된다. 그 내가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했냐 했더니 일단은 처음에는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사람이. 사람은 무조건 누구도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죽을까 봐.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될줄 알고 네가 함부로 그렇게 행동을 했냐. 잘 모르는 사람을. 이게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 2번 유형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2번 유형을 욕하는 게 아니라 각 유형마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봤을 때 누구나 측은함을 느끼고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행동으로 나가냐 못 나가냐는 저는 정말 유형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걔가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될줄 알고 그랬냐 그랬더니 근데 결국에는 걔는 그 사람한테 원하는 게 있었죠. 그 사람이랑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원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만났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항상 이제 그제 동생이 이제 뭔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유혹하나를 보면은 이 1대1 유형은, 그러니까 1대1 본능은 우리가 이제 1대1 본능을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주로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난 어렸을 때부터 찾아보니까 1대1 본능을 주로 쓰고 살아온 것 같아. 근데 이성을 만날 때는 이 1대1 본능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회적인 어떤 직장 생활 하거나 이럴 때는 사회적 본능을 잠깐 쓰고, 그러니까 내가 자기 보존 본능을 주로 쓰더라도 직장 생활할 때는 사회적 본능을 잠깐 썼다가 뭐 이성을 만날 때는 1대1 본능을 썼다가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이제 보면 어떤 식이냐면은 한 2, 3개월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똑같이 그 사람이 원하는 여자의 모습으로 그 남자를 만나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날 좋아하면은 뭐 이렇게 탁 떨어뜨리는 거죠. 그게 유혹하는 방식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딱된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실수했을 때 그걸 가지고 무기로 가지고 이제 뭔가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번 유형의 특징 중에 독점력, 소유심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2번 유형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맞춰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이가 필요한 거를 챙겨주길 바라는 거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 하위 유형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제 2번 유형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거죠. 좋아하게끔 만들어서 얻고자 하는 거는 그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도 알고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 난 필요한 사람,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보존 본능은 그런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란 증거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만큼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러느냐. 네, 맞아요. 자기 보존 2번 유형은 그런 걸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2번 유형은 어때요? 이 사람들이 이 그룹 안에서 나를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냐, 나를 얼마나 따르느냐, 리더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1대1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만큼 가까이 애착이 형성되어 있느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신부님께서 이제 우리
애니어그램을 배우는 사람들이 다 사실 자신을 어떻게 좀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조금 더 좋은 모습이나 아니면 좀 건강한 모습으로. 근데 가장 그게 어려운 유형이 이번에 자기보존 본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마흔이든 일흔이든 뭐 여든이든 내 마음속에서 나는 3살짜리 어린 아이야. 그러니까 나는 변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죠. 나는 이해받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항상 배려해줘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내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성격 변화가 좀 많이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계속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하게끔. 그러니까 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유형이 남을 계속 챙기고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하는 거는 그런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번 유형이 스트레스 방향이 8유형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그만큼 돌아오지 않았을 때 8유형의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뭔가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각 하위유형별로 분노를 표출되는 그 상황이 좀 다르긴 한 거죠. 예를 들어 자기보존 2유형은 내가 뭔가 이제 어린아이처럼 뭔가 매혹적으로 사람들이 유혹했는데 나를 안 챙겨줘. 난 당연히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뭔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날 아무도 안 챙겨주네? 그때 분노의 방향으로 떨어지고 이제 그 사회적 이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그룹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고 굉장히 나는 항상 가정보다 이 일을 1순위로 생각해서 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날잘 따르지 않고 내 뭔가 영향력을 주질 않아. 그러면 그때 떨어질 수 있고 이제 1대1 이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막 엄청 공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 말고 딴 사람을 봐. 그러면은 스트레스 방향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보면은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고 도와주길 바라지 말고 너 스스로가 보호하는 법을 배워라. 두 번째는 누군가를 조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주고받는 것들이 아니라 너 스스로의 그 연약함을 알아차리고 너 스스로가 날 보호하는 거. 결국 내 스스로예요, 결국. 궁극적인 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내가 그런 남들한테 항상 주의 초점이 남들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나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계속 무언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형성하고 내 욕구를 해결하고 내 감정을 뭔가 위로받고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할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유형의 내 성장의 길이고 이거는 또 넓게 보면은 가슴형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가슴형들은 다 주변 사람들한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누군가 날 인정해주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제 그것들이 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나를 뭔가 좋아하게끔 만드는 게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뭔가 맞춰주고 챙겨주고 이런 거였다면 3번들은 어떻게 해서 날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냐면 뭔가를 성취하거나 좋은 이미지를 보이는 거. 그러니까 가슴형 2번, 3번, 4번은 다 이미지가 중요하지만 이 3번한테는 이미지가 더 중요해요. 치명적이에요, 진짜. 누가 3번 유형 이미지를 훼손시켰다. 그냥 관계를 끝낼 생각하고 훼손시켜야 돼요. 본능에 따라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있긴 하지만 3번 유형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초점이 뭐냐면 과업이나 어떤 목표 일, 이런 일들을 뭔가 수행하고 성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청중을 읽어서 성공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거. 만약 이 3번이 청중을 읽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만약 2번 유형이 청중을 읽는다면 저 사람들이 뭘 필요할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근데 3번이 읽는 청중을 읽는 건 내가 여기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야 될까? 여기서 어떤 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일까? 그래서 3번을 그 특징하는 그 동물이요. 카멜레온인 게 여기서는 이 색깔, 저기서는 저 색깔. 그 상황에 맞게 색깔을 잘 바꾸잖아요. 그래서 절대 3번이 청중을 읽는 건 물론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남들의 마음을
읽고 싶은 거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을 연출해야 될까가 아마 더클것 같아요. 제가 삼류형이잖아요. 저도 삼류형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삼류형 강의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고 나면 진짜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이거 솔직히 저에 대한 나쁜 얘기를 다 하고 집에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3번 유형 중에 뭔가 솔직한 사례가 많이 안 나와서 강의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거를 다 하다 보니까. 근데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미지가 뭐 중요한가? 내가 이걸로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이걸로 많이 도움이 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게 무의식적으로 신경이 계속 쓰였나 봐요. 그래서 이 3번들은 좋은 이미지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쓰면은 난 뭔가 다할수 있어. 난 기량이 뛰어난 사람. 난 뭔가 성공적이고 항상 내가 하는 일은 잘 돼. 결과가 좋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어울릴 수 있어. 잘 해낼 수 있어. 이런 훌륭한 수행자나 성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좌우명이 뭐냐면 일단 하자예요. 그래서 이 3번을 장형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행동을 잘하니까. 근데 이제 장형이랑은 좀 다른 게 장형은 정말 어떤 자신의 의지, 나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면 이 3번들은 사실 그런 것보다 내가 그냥 좋은 이미지 만드는 거? 만약 이걸 했다. 근데 이미지가 좋게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굳이 안할수 있어요. 그런 거에 의지도 생기지도 않고. 3번들은. 3번의 맹점은 뭐냐면 자신의 실제 감정이나 어떤 진짜 자신이 원하는 거를 잘 모르죠. 2번 유형이 항상 남한테 필요한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2번 유형들은 내가 내 스스로 뭐가 필요한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3번은 쉽게 말하면 남들이 막 박수 쳐줄 만한 일들만 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은 몰라. 이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빨간색의 모습을 보여야지 사람들이 날 좋아할 것 같아. 빨간색을 보이다 보니까 내 진짜 감정은 몰라요. 내가 이 일은 하고 있지만, 이 일이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난 좋아서 하는데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3번 유형들이 애니어그램 맨 처음에 배우러 오면은 왜 왔냐? 이런 질문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고 싶어서 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 동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동기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늦춰야 될 필요성을 모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그리고 박수를 더큰 박수를 받아야 되니까 남들보다 빨리 내가 성취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먼저 1등을 해버리면은 내가 그 다음에 1등을 하면은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난 무조건 빨리 1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속도를 늦춰야 될 필요성을 모르고 자신의 감정이랑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계속 뭔가 부정적인 패턴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유형들은 보면은 남일막 챙겨주고 하다가 자신의 건강을 잃는 게 많은 것 같아요. 3번은 막이 바쁘게 일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패의 가치를 모르는 거. 왜냐면 실패를 인정하지를 않죠. 왜냐면 그럼 내가 실패자가 되니까. 그래서 실패의 가치를 모르죠.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의 솔직한 마음은 실패는 실패일 뿐이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나한테 실패는 실패예요. 난 작은 성공이 있어야 그 다음 큰 성공이 있지.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일을 만약에 했잖아요. 내가 뭐 A라는 일을 했어. 근데 그게 항상 어떤 일이든 100% 성공이 있고 100% 실패가 없잖아요. 저는 거기서 10%라도 성공한 걸 찾아내서 그걸 내 스스로 성공이라고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갈 수가 있어. 이거 실패한 일인데 다음에 가능성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3번인 것 같아요. 3번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발달 수준이나 본능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아예 내가 실패할 것 같으면 도전도 안 하는 3번이 있어요. 그리고 막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 자신감에 넘쳐서. 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맨 처음에 애니어그램 유형 찾았을 때 넣었던 사진이에요. 여기 왼쪽 당근, 오른쪽 당근 중에 3번 유형이 어떤 당근일까요? 오른쪽? 네, 오른쪽. 맞아요. 제가 이거를 맨 처음엔 인정하는데 진짜 현기증 나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3번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항상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고 난 항상 바쁘게 사는데 내가 왜내 당근이 저렇게 내실이 없다는 거야. 이게 내가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내실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했던 일을 보면은 나는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에 맞춰서 내가 많이 선택을 했구나. 사실 남들이 이
인정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할 거는 잘 선택할 용기가 없었구나. 나는 항상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삼류형의 격정은 허영이에요, 허영. 이 허영을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건 3번은, 그러니까 2번 깊은 마음 속에서는 그게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럼 교만이 격정이잖아요. 3번의 격정은 나가 남들이 보는,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게 3번의 허영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진을 여기에다가 박은하 선생님이 뭐 어떤 명품 사진을 넣었는데 제가 성이 안 차더라고요. 선생님, 3번의 허영은 그 정도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여기에 있는 막 이런 것들 샤넬이랑 에르메스 아니면 성이 안 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3번은 자기가 샤넬백을 메면은 사람들이 나를 그만큼의 가치로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허영이. 근데 어떤 누군가 3번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야, 난 가방 같은 거 욕심 없어. 근데 인생을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사람의 인정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삼류형의 격정은 허영이에요. 그래서 자기 보존 삼류형. 이제 그각 유형마다 역류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항상 자기 보존은 아닌데 삼류형도 이 유형처럼 자기 보존이 이제 안전이라는 이 유형이 역류형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은 6번인 줄 알아. 1번이나. 이게 어떤 거냐면요. 3번이 굉장히 뭔가를 성취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자기 보존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 본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은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더해지면은 3번이 굉장히 더 진취적으로 나아갈 것 같지만 안전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유형들이 일이나 이런 거에 많이 중독돼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 3번인지 몰라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기 걸 이렇게 성취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오히려 팍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데 이 3번 자기 보존 3번 유형은 명품백도 안 메고 남들한테 사치스러운 모습도 안 보이고 막 이런 허영심도 많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인도 내가 3류형인지 모르고 남들도 저 사람이 3류형이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어떤 허영심이냐면 덕 있는 모습 있죠. 뭔가 허영심 없는 모습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모습이구나 생각해서 3번은 그 모습을 연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3번의 자기 보존 3번의 허영이다. 그것조차도.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대학원에서 어떤 선생님이 그랬냐면 그 선생님은 딱 봤을 때 사람들이 9번 유형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9번 유형을 지금 뭐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등치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봤을 때 가신병들은 외모에 관심도 많고 막 자기 꾸미고 치장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분은 그런 것도 없고 뭔가 항상 검소해. 뭔가 사치를 부리는 것도 없어요. 저축도 잘해요. 일 항상 열심히 하고 근면 성실해요. 저 사람은 3번이 아니야. 근데 그 선생님이 3번으로 찾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난 여태까지 이렇게 난 이런 거에 관심 없어. 라고 그 이미지를 연출했던 게내 허영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런 모습을 좋게 바라본다고 내가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1번이나 6번처럼 보일 수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1번이나 6번은 예를 들어서 좋은 내가 엄마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자기만의. 1번은 자신의, 장영이니까 자신의 원칙이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엄마야. 6번은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나 규칙에 따라서 이런 게 좋은 엄마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3번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자신의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사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내가 그냥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가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저기 가면 또 달라지고. 이 3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모습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보존 3번 유형은 내가 허영심이 없다는 것도 떠벌려요. 난 저런 거 없어.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진짜 없는 사람들은 말안 하는 거 아시죠, 선생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나한테 내 인생에 명품이라는 건 나한테 상관없어. 난 내가 그냥 명품백을 메든 청가방을 메고 다니든 나는 그냥 가방만. 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남의 명품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 자기보존 3번 유형들은 사실 자기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알갱이는 있는 거예요. 그게 3유형이니까. 근데 나는 이 알갱이가 있지만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좋은 모습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겉에다 덮고서 그 모습을 보이고 살기 때문에 사회적 본능이나 1대1 본능 3유형을 보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저게 뭐가 중요해, 인생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제가 자기보존 3유형을 썼을 때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3유형의 일반적인 특징이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딴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격증을 많이 딴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 어렸을 때막 대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토익을 막 점수 따러 다니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막 스펙 쌓으러 다닌다고 했을 때, 그게, 쟤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무의식적으로 뭔가 그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안 좋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보니까 나는 그랬던 거죠. 네. 난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 남자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6, 7살 많았어요. 많았는데 차가 교수님보다 좋은 차였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저를 학교에 데리러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 가 있으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모습을 누가 보면은 나를 되게 사치스럽고 속물적인 여자라고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걸 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차를 싫어했던 게 아니에요. 난 그런 자격이나 어떤 커리어를 싫어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겁이 나서 난 아니라고 부정하고 남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애니어그램 배우고 아난 진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하니까 너무 욕이 안 나와요. 누가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은 욕이 너무 안 나오고 그냥 자격증 따러 다니면 대단하다. 진짜 열심히 한다. 나도 좋은 차 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몰라서 그런 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하셨던 말이 이 자기보존 3번 유형들이 그 1번이랑 6번이랑 비교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원칙이나 기준의 차이도 있지만 1번이나 6번은 사실 남이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른대요. 저게 명품인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3번들은 그런 건 알고는 있으면서 약간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런 비아냥거리는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있죠. 네. 나는 진짜 딱 하나 샀다, 나는. 사람들한테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이 사회에서 보는 덕이라는 건 어때요? 사치스럽고 낭비하는 거는 덕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진짜 싫어. 그냥 딱 필요해서 하나만 샀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걸 신경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뭐지?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질적으로는 되게 화려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무대에도 쓰고 대회도 나가고 하나 봐요. 난 화려한 게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강의 활동도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또 만나는 사람들도 다르잖아요? 그이 안에서는 그런 모습 보이면 날 싫어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네? 그쵸, 안 싫어하죠. 근데 3번들은 싫어할 거라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예, 이렇게 가면이 두 개의 내 모습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지금은 안 싫어한다는 거를 최근에 조금 알았어요. 아, 이래도 안 싫어하는구나. 근데 예전에는 그 이미지랑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3번들이 이미지를 많이 신경을 써요. 그게 이미지가 모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은근히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참 나도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가슴형들은. 그래서 이제 자기보존 3번 유형은 이제 그런 것들. 좀 느낌이 오시나요?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선생님은 자기보존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나는 참 이런 거에 사치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거를 굳이어 설명을 해요.
진짜 아시잖아요. 진짜 안 하는 사람은 안 사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도 나중에 이걸 깨닫고 되게 제 스스로가 많이 웃기더라고요. 그 남자친구 그렇게 그거를 한번 보이는 게 어떻다고. 왜냐면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학생회장인데 뭔가 저런 차를 타고 다닌다면 나를 속물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날안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나고 학생회장으로서의 나는 나고 또내 개인적인 나는 난데 그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랑 그 역할이 동일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를 신경 써서 그래요, 이게.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3번 있죠. 자기 잘난 척 잘하고 자기 커리어 쌓고 뭔가 박수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적 본능 3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성이랑 명예라는 이 타이틀이 붙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좋은 이미지를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일을 성취하냐면 일을 왜 하다가 실패를 안 만드냐면 네, 안 만드는 이유는 내가 일을 잘 못하면 좋은 이미지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그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 1, 2형처럼 사명감, 뭐 6번 유형처럼 책임감, 2번처럼 뭐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잘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지 이게 3번의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내가 성취하고 하는 것들이 나랑 동일시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했다. 내가 1등 했다. 그럼 난 1등이에요. 내가 2등 했다. 그럼 나 2등이랑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했다. 그럼 난 포기자로 날 동일시하고 내가 실패했다. 그럼 실패자로 동일시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연연해요. 그래서 약간 좀 전형적으로 미국인 스타일 있죠. 이 사회적 본능 3번 유형은 영업정신, 영업 잘할 것 같다. 뭐 기업가 마인드.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오르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적 3번 유형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남들한테 좋게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좋아하죠. 실속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이 실제로 그걸 해서 돈을 벌거나 뭔가 내가 개인적으로 내 생활에 뭔가 주는 건 없어도 무언가 타이틀이나 남들이 봤을 때 좋을 만한 것들을 좋아해요. 사실 박수나 이런 갈채, 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박수 받는다고 뭐 돈이 생겨? 뭐 이렇게 중요해? 진짜 이렇게 생각 말하는 머리 형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 앞에 상장을 받는 거, 종이 쪼가리 하나 받는 거지 뭐 그거 받는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경우 있지만 3번이나 가시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거, 그런 내가 타이틀을 부여받았다는 거에 굉장히 뭔가 뿌듯함을 느끼죠. 아, 그럼 나 이런 사람이야. 정체성을 좀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허영심이 많다는 거는 가장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남을 의식 많이 한다는 거고 최고의 카멜레온. 그리고 가장 적극적이고 경쟁적이고 그러니까 좀 뭔가 항상 성공을 쫓는 사람의 그런 이미지 있죠. 그거를 사회적 본능 3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사회적 3유형은 사람들이 내 체면을 깎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대요. 가장 체면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이 사회적 3번 유형이래요. 그래서 완전 동일시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죠. 제가 예전에 미인대회를 한번 나갔는데 그 미인대회 가면 이렇게 띠 두르잖아요. 제가 그 상을 받고 왕관 쓰고 띠 두른 거를 제가 카톡 프로필 사진 해놨어요. 얼마나 제가 자랑하고 싶겠어요. 제가 3번인데 해놨는데 그거를 보고서는 저희 이제 박은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 사진 내려. 왜냐면 그거는 강사랑 이미지가 맞지가 않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저는 선생님이 사진을 바꾸라는 말이 서운했던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진만 교체하라고 했을 뿐인데 아 선생님은 내가 지금 며칠 전에 상 받은 거에 대해서 나는 그거랑 완전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난 지금 왕관 썼어. 나는 왕관이랑 나랑 동일시되어 있는데 이 자체로 나를 부정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니까 한 일주일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웃겼어요. 내가 왜 울고 있나 지금.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울다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난 그렇다고 은하쌤이 미운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욕하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사회적 3번 유형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타이틀이나 자격 있죠.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인정해주고 하면은 좋아해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됐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깎아내리거나 뭔가 폄하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신의 체면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사회적 3분 유형들이 아는 척을 많이 해요. 이게 모였어. 모여서 뭐 누가 막 뭐에 대해서 얘기해. 뭐 무슨 뭐 도시개발이 어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얘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 끼어들면은 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3번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척하면서 말을 했어. 근데 그걸 지켜보던 예를 들어서 오유형이. 오유형들은 알아도 말잘안 하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무슨 사기꾼처럼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 사람한테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군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때요? 3번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랑 이제 끝이에요. 끝인 걸 각오해야 된다. 그 정도로, 왜냐면 거기서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허영심이랑 더 많이 동일시되어 있을수록 아마 그 체면을 더 많이 신경 쓰겠죠. 이 사회적 3번 유형, 제가 이제 대회 나갈 때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일까? 항상 이 사회적 3번 유형의 느낌이 뭘까? 항상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변에 그 유형이 있으면은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2번 유형 동생이 있으니까 걔를 보면서 계속 물어보고 연구를 하는 것처럼 3번은 저를 보면서 계속 하거든요. 하는데, 아, 이 3번들이 무대에서길 좋아한다는데 왜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할까? 보니까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너무 떨려. 진짜 올라가기 싫을 정도로 떨려요. 싫은데, 예를 들어서 나가면은 뭐가 좋냐면 사람들이 딱 나한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찌릿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가 딱 채워지는 느낌을 드는 거예요. 네, 이게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선생님, 이게 뭘까요? 선생님들 생각하세요. 성취감? 남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가수명들은 관심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는 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예전에 그 미인대회를 갔을 때키 순서대로 나가는 순서를 정해요. 1번, 2번.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씩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키가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내가 1번으로 나가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1번으로 나가는 거 너무 무섭잖아요. 왜냐면 앞에 사람 나가는 거 보고 따라가면 틀리기라도 덜 틀릴 수 있고 좀덜 떨리고 처음 너무 떨린데 내가 그거를 1등으로 나가려고 막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등으로 나갈 때 너무 떨렸어. 내가 왜 이거 나간다고 했을까? 막 전날 막 떨리는 거예요. 걱정되고. 틀리면 어떡하나. 아까 설명 들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 맞나? 동선도 잘 모르겠고 다나 따라 나올 텐데.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대회가 시작합니다 하고 제가 나오잖아요. 가장 그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순간에 딱 내가 등장했다라는 그게 희열이 있는. 그래서 근데 그때 느낌이 뭐냐면 그 조명이랑 시선을 받았을 때 가슴에 뭐가 가득 차더라고요. 네, 가슴에 뭐가 가득 차는데 뭔가 별이 찬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런 주머니가 있다면 이 주머니에 금을 가득 채운 것 같은 그런,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대를 좋아한다는 게 그런 거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인정이랑 그게 정말 나를 채우는 거구나. 누군가한테는 내 통장을 채우는 게 나를 채우는 걸 수도 있잖아요. 통장에 돈을 넣는 게. 아, 그런 분도 있어요. 아,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는 게, 누군가는 먹는 게, 나는 남들한테 서서 인정을 받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신부님한테 했더니 그게 사회적 본능의 얘기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찌릿찌릿한 느낌이. 그래서 이 사회적 3유형 중에 연예인들이 많은 게 그런 것들을 항상 즐기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뭐 주변에 뭐 무슨 활동을 하거나 하면은 남들한테 얼굴이 알려지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구설수도 따르고 뭔가 이제 불편한 게 많잖아요. 사생활에 제약도 많이 받고. 근데 내가 물어봐요. 너 그런 거 힘들지 않아? 왜 계속 그걸 해? 왜냐면 그걸로 많이 힘들어하니까. 왜냐면 남들 앞에 항상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물어보면은 근데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수명들은 예전에 이한숙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일기장을 쓸 때도 청중을 두고 쓴대요, 가수명들은. 이걸 누가 본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명 어린애들 중에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일부러 엄마가 보게끔 일기장을 올려놓는다든지.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뭐 그런 식으로. 항상 나를 바라보는 그 대상이 있어야지 되는 사람들.
꼭 그게 무대가 아니어도 어디서든 그런 게 이제 가슴 연기고 그런 게 가장 센게 사회적 본능의 3번 유형이 그게 가장 센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대1 본능의 3번 유형은요, 이제 카리스마라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그 바보 온 달? 평강공주? 이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3번이 가장 성취욕이 센 3번은 사회적 본능이고 그 다음은 1대1 본능, 그 다음은 자기 보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 근데 이 1대1 본능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몇 사람과의 애착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중요한 사람들이 성공하게끔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성공이랑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성취를 채워요. 그래서 봤을 때이 유형이나 7번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2번이 막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3번, 1대1 본능 쓰는 3번이 누군가를 막 성공하게 동기부여해주고 끌어주고 막 이끌어주고 하니까 그런 게 2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2번들은 진짜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건데 이 3번은 만드는 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 이런 본능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 제가 봤더니 일단은 그런 데 있잖아요. 국회의원 캠프 뭐. 내가 뭐저 사람 만들었어.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미스코리아 원장님. 쟤 내가 만든 거야. 이런 것들이 이 1대1 본능의 3유형의 사례인지 않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챙겨서 대회 내보낸 원장님이 내가 진을 받았어. 그럼 그 원장님은 자기 스스로도 내가 진을 만들었다라는 성취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2번들은 그런 성취감은 안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했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어디 가서 2번들이. 3번들은 내가 했다고 해요. 걔 내가 키웠어. 걔 내가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사실 그 3번 유형들이 보면은 가심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왜냐면 항상 자기 감정을 마음속 감정 상자에 딱 넣어놓고 이제 보여줘야 되는 감정만 보여주고 이제 해야 되는 것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감정이 가슴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3번 유형인 걸 깨달으면은 가슴이 열린다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많이 울어요. 감정이 열려서. 근데 이 1대1 본능의 3번 유형은 자신의 감정 표현을 많이 해요. 이세 가지 본능을 쓰는 3번 유형 중에. 나 슬프다, 힘들다. 사실 3번들이 나 슬프고 힘들어, 불안해, 두려워 이런 얘기 잘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그거를 능숙하게 해내는 성취자가 아니잖아요. 뭔가 나는 어떤 일이든 아무렇지 않게. 너 이거 어떻게 했어? 야, 사람들이 대단하다. 너 이거 어떻게 했어? 그랬을 때 아,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뭐안 될까 될까 너무 나 걱정되고 맨날 막 두려웠어. 이렇게 말안 해요, 3번들은. 아, 그냥 됐어. 그냥 뭔가 이거 내가 아무렇지 않게 정말 뒤에서 아둥바둥 막 겨우 나는 이거 맨날 불안함에 떨면서 했지만 3번들은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내가 이걸 정말 그냥 아무렇지 않게 힘들이지 않고 이런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감정 표현을 상대적으로 그나마 많이 하는 게이 1대1 본능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그 자기 보존 본능의 3번 유형들은 뭐 돈을 물질적인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죠. 일을 해서 자신의 재산을 만들거나 뭐 돈을 모으는 거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 본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명예나 명성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 1대1 본능의 3번 유형은 뭔가 남들한테 그 자신의 어떤 외모 있죠. 연예인처럼 보여지는 모습으로 사랑받기를 원해요. 관심 받길 원하고. 그래서 약간 성취랑 동떨어져 보이는데 항상 보면은 누군가의 성취를 자신이랑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 1대1 본능 3번 유형도 자기 보존처럼 아, 나는 저렇게 막난 저런 거 아니야. 막 저렇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맨날 뭐 이렇게 하려고 아둥바둥 열심히 사냐? 하지만 본인은 그런 게 싫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하고 그거랑 나를 동일시하고 있는 경우예요. 자기 보존은 그게 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살고 있잖아요. 이제 이 1대1 본능 3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 대신 누군가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되게 도와준 다음에 뭐 내가 그 성취랑 나랑 이게 동일시하는 경우 내가 뭐쟤 서울대 보냈어 뭐 내가 쟤 미스코리아 만들었어 쟤 국회의원 내가 해줬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뭐
보좌관 쪽에도 많이 있는 유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정말 이유형처럼 도와준 사람은 절대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유형들은. 그지 않을까요, 선생님? 네. 2번 유형 내가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3번 유형은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3번 유형의 성장의 길은 일단 이 2번 유형이 어떤 각 유형별로 공통점이 있었던 것처럼 이 3번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실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자신의 감정을 만나고 진짜 내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남들이 박수를 치고 잘한다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표현이나 말 행동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여기서 해야 되는 말이니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3유형인 걸 알고서는 그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여기서 보여야 되는 것들을 알아차려서 그 모습을 보이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나를 들여다보려니까 너무 힘들고 복잡한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하도 이제 대회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대회 갔다 오면 힘들지 않냐. 거기 가면은 계속 만약에 미인대를 일주일 합숙을 간다. 일주일 내내 나를 평가하잖아요. 아침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내 모든 뭐서 있는 모습부터 모든 걸다 평가하고 점수 계산하고 나는 이 사람들이랑 다 경쟁을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그 합숙 갔다 오면 에너지가 막 생겨요. 그냥 거기 갔다 오면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살면서 저희 부모님이 1번 유형이에요, 아빠가. 어렸을 우리 1번 유형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1번 유형은 항상 공동이 중요하고 이 공동체 중요하고 예의가 발라야 되고 누구 이기고 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원칙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걸 이제 항상 이제 주입식을 받다 보니까 제가 카멜레온처럼 아빠의 그런 가치관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가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막나 어렸을 때는 막 제가 옷을 막 튀게 입으면 아빠가 상식적으로 입으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옷을. 나는 뭐가 내가 상식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잘못됐다고만 생각했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그냥 내가 막 있는 그대로 경쟁을 하고 그리고 저기서 아 이런 걸로 이런 게 점수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알아차린 대로 행동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사는 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3번들은 사실 깊이가 없어요. 그냥 가볍게 살아야 되는데 깊이가 전혀 없거든요. 이제 깊이 있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니어그램을 한 5, 6년 하다가 1년을 좀 제 마음대로 잠수를 탔어요. 수업도 안 나가버리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또그 학교에서 받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좋게 보는 거고 교수님은 이런 사람을 좋게 보겠지? 제가 또그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번 유형한테 그 사람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너 지금 만약에 힘든 일 있어. 선생님 3번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 지금 힘들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먼저 말을 걸잖아요. 너 지금 어때? 힘들지 않아? 그럼 3번들은 거기서 다른 얘기로 많이 돌려버려요. 그거를 약간 7번도 그런 특징이 좀 있는데 잘 인정을 못해, 그거를. 왜냐면은 내 인정을 못 해요. 왜냐 그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내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이런 저희 다른 데서 애니어그램 배우시는 분 있는데 그분 아들이 8살이래요. 8살인데 3유형인 것 같대요. 근데 그 친구가 축구부 활동을 하나 봐요. 근데 어느 날그 8살짜리가 혼자 축구부를 정리하고 왔다는 거예요. 엄마는 황당하잖아요. 얘가 왜 축구부를 다니다가 정리하고 왔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안 하더래요. 너왜 그만뒀냐? 엄만 걱정된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있었냐 확인해 보니까 뭐 그냥 하기 싫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알고 왔더니 자기가 거기서 안 된다는 걸 알았겠죠. 내가 여기서는 최고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본인이 그냥 정리하고 나온 거예요. 8살짜리가. 내가 이게 3번, 8번, 1번이 공격형이잖아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8살짜리도 부모한테 의지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8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처음 입학할 때
엄마가 가방 잘 쌌나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은 건들지 말라고 한다잖아요. 엄마, 내 가방 건들지 마. 자기 거죠. 자기 영역인 거죠, 그것도. 그래서 혹시 이거 3번 유형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사례 나눠주실 거나 질문 있으세요? 저희 4번 유형을 다시 시작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미지가 이 사진, 그림, 제목이 마음을 바라보다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이제 이거를 사유형 사진 어떤 거 넣을까 하다가 항상 자기 마음속을 이제 바라보고 있잖아요. 4번 유형이. 그래서 그 마음이랑 이 이미지가 잘 맞는 것 같다 싶어서 넣어봤어요. 저희 4번 유형의 전략은 항상 자기 감정에 충실하죠. 그래서 9가지 유형 중에 자기 성찰이 가장 잘 되고 자기 감정에 가장 진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가슴형들이 대부분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2번, 3번은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호감을 사기 위한 행동이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4번들은 그런 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되게 어려워해요. 힘들어하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뭐이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4번들이 항상 주의 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자신의 감정을 보는 거, 그리고 자기의 연결 상태, 내가 어디서부터 연결이 끊어졌나,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특별하고 독특한 거, 그러니까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서 나는 다르다는 무언가의 그 정체성을 항상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감정이랑 자신의 그런 환상을 보면서 감정을 이렇게 타고 놀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죠. 그 안에 상상으로 만들어진 그 이미지를 나랑 동일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4번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표현하는 거, 아름다움 있는데 이 4번 유형이 이제 부정적인 특징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이따가 나오는 게이 격정이 시기랑 질투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는 못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4번 유형은 9가지가 있지만 못 가진 한 가지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야. 난 뭔가 결핍되어 있어. 난 항상 뭐 그러니까 4번 유형한테 그 느낌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난 항상 2%덜 채워져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대요. 그런 거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우울한 정서가 좀 많죠. 그래서 4번 유형을 보면 좀 우울하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도 계속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는 자신의 어떤 감정을 타고 놀면서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걸 통해서 내 정체성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예전에 사유형 설명하실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4번도 가슴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떤 이런 감정을 타고 놀아. 근데 이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를 인정받고 싶잖아요. 가슴형이니까. 근데 그거를 은유적으로 꾸민다고 했죠. 시나 그림이나 어떤 예술적인 활동 아니면 나만의 독특한 억양이나 말투, 옷차림새 이런 걸 드러내서 은유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면은 누군가가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내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드러낸 다음에 그걸 인정받아서 내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죠. 대체적인 예로 뭐그 앙드레 김 디자이너가 항상 흰색 옷을 입었던 거는 자신의 어떤 순결함? 나는 남들과는 다른 어떤 나만의 순결함이 있다라는 거를 항상 그런 옷을 입고 다님으로써 사람들이 봤을 때 독특하잖아요. 맨날 흰색 옷만 입고 다니는 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드러내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유형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점은 굉장히 진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심, 진정성, 가치 이런 거. 그러니까 이 4번들은 뭔가 진실이 왜곡되거나 뭔가 이제 마음에 자신의 감정 그대로 행동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는 이런 A라는 감정인데 B처럼 말해야 되거나 행동해야 될때 굉장히 많이 괴로워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직관적 그런 미적 감각이 뛰어난데 그 만약에 사람이 100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럼 그 100가지 감정을 다 느끼는 게 4번 유형이래요.
그래서 누군가를 굉장히 잘 공감하고 섬세하고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고요. 교재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궁창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게 4번 유형이다. 그러니까 이런 심미한적인 안목이 있는 것들이 4번의 강점이고, 4번들은 끊임없이 남들과는 다른 나의 정체성,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맹점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의 긍정적인 점을 못 보는 거. 항상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점. 남들은 있지만 나한테는 없는 거.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라는 격정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보존 사유형은 이제 역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제 자기보존 사유형을 보통 사람들이 사유형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굉장히 밝아요. 꼭 7번 유형처럼. 우리가 7번 유형 대표적인 연예인이 노홍철을 예를 많이 드는데, 노홍철 보면 어때요? 굉장히 막 말도 빠르고 밝고 시끌시끌하고 산만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 밝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 보면은 사람들이, 아, 저런 모습은 뭐 7번이겠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저런 모습 3번이겠지? 저런 건 8번이야. 하는데 4번은 보통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4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자기보존 사유형은 굉장히 밝아요. 마음속에서는, 이 불굴이라는 표현이 왜 붙었냐면, 마음속에는 진짜 이렇게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몸을 관통한 저 뾰족한 것들? 이게 교수님이 사진 너무 징그럽다고 치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유형의 그 불굴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정말 저렇게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견디고 있지만 겉으로는 밝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예전에 저희 대학원에 사유형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아기가 유산된 거예요. 아이를 가졌었는데 아이가 유산이 됐는데, 사실 아이가 유산이 되면은 굉장히 많이 그런 상실감과 뭐 어떤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정말 그 되게 많이 힘들으셨대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맨날 집에서 혼자 울었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울었다는 사실 아무도 몰라,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남편한테도 말을 안 하고, 1년 반 뒤에나 사람들이 다 알았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울고 그 감정을 다 해결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례도 듣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뭐 진짜 이런 고통이지 않았을까? 정말 내 몸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 그 고통을 참으면서 심지어 사람들한테는 밝은 모습까지 보인 거죠. 불굴의 의지로. 근데 이 4번 유형들이 왜 이렇게 하냐? 그 힘든 것들을 왜나 혼자 고통을 인내하고 감수하고 참냐면, 그런 걸 통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힘들게 참았어. 알아줘.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거 했어요. 엄마가 알아주세요. 힘든데도 이렇게 했어.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좀 자기 학대적인 그런 4번 유형들이 있어. 근데 남들이 보면은 전혀 모르죠. 혼자 이런 고통과 슬픔을 오로지 혼자서 감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거의 모르죠. 거의 모르는, 그 사례를 들어보면요,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사유형은 이제 부적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흔히 알고 있는 4번 유형, 그러니까 슬픈 사유형이라고 적혀져 있죠. 역유형은 보기에 우울하지도 않고 슬퍼 보이지도 않아. 항상 막 조증이 걸린 것처럼 기뻐 보여요. 저 사람은 대체 4번일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그 사람 속을 봤더니 막 그런 일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이라는 거 진짜 본인이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이제 본능을 배울 때도 많이 느꼈었어요. 이 사회적 사유형은 왜 부적합이라는 감정을 느끼냐면은, 그러니까 4번들은 자신만의, 나만의 세계를 만들잖아요. 5번 유형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내 감정이랑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요. 이 세계가 단단해지고 깊어질수록 사실 나는 남들이랑 나랑 다르다는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들이 막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해요. 가지명이니까 주변 사람한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근데 주변에서, 아,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잖아요. 4번은 아니? 이래요. 왜냐면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게 완전 깊은 곳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과는 달라. 그러니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게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내가 부적합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게 어떤 얘기인지 제가 설명하기 이해가 되실까요? 어딜 가도 나는 여기 못 어울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해요. 우리 뭐 이번 주에 뭐 행사해요. 행사하니까 뭐 선생님이 컴퓨터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해. 근데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 사번 유형 마음은 저 사람들은 다할줄 아는 게 있고 다 잘하는데 난 여기서 뭔가 못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부적합한 느낌. 내가 못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 사회적 유형이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룹 안에서 내 관계성이나 위치나 이런 역할이 중요한데 나는 뭔가 여기서 부적합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예전에 이제 직장에서 제 입사 동기가 4번 유형 남자였어요. 근데 제가 3번이니까 저는 처음 입사한 날막 식당에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저 일어나서 노래하라고. 정말 하기 싫었어요. 갈비집에서 노래를 하라니. 아, 정말 너무 체면에 구겨진 일이지만, 아, 이 사회생활 잘하려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막 노래를 불렀죠. 근데 그 이후에 이어서 4번 유형한테도 시킨 거예요. 4번 유형이 끝까지 안 일어났어. 움츠림들은 그런 확실한 고집을 있는 것 같아요. 나안할 것도 안 하는 그런 줏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근데 안 하니까 몇명 비아냥거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 좀 하지. 아, 뭐 이렇게 뭐 신입 이런 것도 안 해. 막 이러니까 나중에 언젠가 한번 술 먹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주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 사유형이?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봤을 때 나도 하기 싫어서 나도 억지로 일어나서 한 건데 그 사람 눈에는 아, 쟤는 저렇게 하는데 난 이렇게 못했어. 순간 나랑 본인을 비교했을 거고, 내가 여기서 못 어울린다는 느낌도 받았을 거고, 뭔가 그게 나한테 부족함, 결핍감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함, 감정을 많이 느끼지 않나. 그래서 이 4번 유형들을 보면은, 이 사회적 4번 유형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은 좋으면서도 되게 많이 우울한 감정을 갖고 오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패턴이 그 무의식적인 게, 이번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누군가한테 뭘막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 입원했다면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가서 도와주고 있는 거. 3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거. 근데 4번은 무의식적으로 나랑 남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뭐지? 나는 되게 긴생머리에 이쁜 머리를 갖고 있어. 근데 선생님이 커트머리예요. 커트머리 예쁘다. 난 커트머리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랑 저 사람을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적합이라는 느낌을 받고 계속 우울한 게 있죠. 근데 이 자기보존 4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고통을 혼자서 감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 4번 유형들은 그런 거를 그냥 좀 드러내요. 그냥 일반적인 사회형처럼 우울한 감정에 누가 봤을 때, 아, 저 사람 좀 우울해 보인다. 그래서 이 4번 유형한테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일 있냐? 우울해 보인다. 뭔가 힘들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항상 없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열등감이 있고, 뭔가 나는 항상 불충분하다고 느껴요. 나는 항상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주변에 4번 유형 친구들 보면 부족한 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진짜 되게 많은 걸 가졌는데, 항상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부족한 걸로 딱 찾아서 알고 있더라고요. 신기해.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거에 비해 더 많이 나를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4번 유형은 자기가 가진 거를 정말 못 보는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과 그 감정을 연결시키는 거.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은 1대1 사유형인데 경쟁이라는 게 붙죠. 이제 이 경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3번 유형한테 굉장히 더잘 어울릴 것 같지만 이게 사람들이 4번 유형의 경쟁이 정말 무서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3번은 그 경쟁심이 널 이겨야지라는 경쟁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여기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 수영장 갔던 얘기 혹시 들었나요? 그 내가 물을 너무 무서워서 머리를 못 박았는데 1등부터 6등까지 세워놓으니까 제가 6등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서 머리를 박더라. 내가 왜 박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경쟁심 때문에 박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 1대1 사유형은 그 4번 유형의 격정이 시기랑 질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시작되는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4번들은 항상 자기한테 없는 거 있잖아요. 부족한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뭔가 열등감이 항상 있는데 반면에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라는 우월감도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 기복이 왜 심하냐면 이게 우월감이랑 열등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환상 속에서 나는 옥황상제의 딸이에요. 근데 내가 사회에 나갔더니 난 사회 속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뭔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나는 못 갖고 있는 뭔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우월함이랑 열등감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에 따라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4번 유형을 보면은 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지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1대1 사회형들이 언제 경쟁을 하나, 이게 신부님 말씀으로는 사랑과 전쟁이 많이 나온다, 이 사례가. 어떤 느낌인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막 친구의 남편을 뺏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실제로 봤던 사례는, 이 4번 유형은 환상 속에서 나는 옥황상제의 딸인 거예요. 정말로. 그거랑 나랑 동일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이, 어떻게 자기를 옥황상제 딸로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환상 속에 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옥황상제 딸이 아니라 다른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라서 나는 이만한 위치에 살아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이렇게 비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과 현실의 그 격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격차가 크면은 우울해요. 이걸 보면서도 4번 유형은 우울하고 뭔가 사는 게 못마땅해. 못마땅하는데, 어떤 친구가 쟤네가 이런 걸 살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정도 내가 살아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못 하고 있는데 친구가 이 정도에 있다. 그러면은 이 사위형의 마음은 왜 쟤가 저런 데 살아? 저기 원래 내 건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건데 쟤가 살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3번의 경쟁심이랑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기를 그러니까 4번의 경쟁은 시기나 질투로 시작되는 경쟁이에요. 네가 거기 왜 있어? 그건 내 거야. 네가 있을 때가 아니야. 그걸로 시작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려뜨리기 위한 경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 그래서 뭔가 우월감이 많이 느껴지고 남들이 봤을 때좀 거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형 중에서도 가장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리고 분노 표현도 제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분노 표현도 가장 크고. 그러니까 이 1대1 본능을 쓰는 4번 유형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뭔가 이제 자기보존 4번 유형은 우울함을 혼자 겪고 있죠. 감내하고 있어. 그 사회적 본능 4번 유형도 거의 혼자 겪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긴 하지만 이제 거의 혼자 겪지만 이 1대1 4번 유형은 니네가 나이 감정을 해결해 줘야 돼. 너네가 날 돌봐줘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기 보존 2번 유형도 특권 의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대1 4번 유형이랑 많이 오해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뭔가 그 시기심을 느끼는 거를 분노로 다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혼자 막 감내하거나 이걸 우울함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뭐였죠? 그러니까 괴롭힌다는 게 이게 어떤 시기나 자기 결핍감을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뭔가 자기 분노를 표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난 사유형. 굳이 이제 설명을 짓자면 자기 보존 사유형은 좀 밝은, 기쁜 사유형, 그리고 사회적 본능 사유형은 슬픈 사유형, 그리고 이 1대1 사유형은 화난 사유형. 자기가 느끼는 이 결핍감과 뭔가 열등감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분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분노 어떤 그 마음속의 우울함을 혼자 겪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밖으로 분노로 표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이거는 뭐 저도 보진 못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대요. 이 1대1 사유형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오잖아요. 그럼 1시간 동안 혼자 화를 낸대요. 욕을 하면서. 그래야지만 다음에 얘기가 진전이 가능하대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 사례로는.
그거를 다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떤 본능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감정이랑 똑같은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유형은 혼자서 막 아무도 좀 같이 사는 가족도 모르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막 진짜 이거를 막 성난 사람처럼 여기저기 막 화를 내고 다니고. 그래서 8번이나 7번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번 가슴형이 장형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혹시 어떤 정도로 화내는지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막 싸부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드는 감정대로. 그래서 이런 사유형들을 보면은 앞뒤 분간 없이 자기가 화나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거나 소리를 질러버리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솔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기보존이든 사회적이든 1대1이든 사회형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감정에 진실하고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1대1 본능 4번 유형은 이 표출한다는 게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자기 감정이 솔직한 거죠. 이 분노라는 감정에. 근데 그 자기보존 본능도 자기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 솔직한 거예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 그리고 사회적 본능도 자신의 우울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뭔가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 내면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느끼는 감정들을 가장 솔직하게 느끼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게 나오냐가 그냥 좀 본능별로 차이가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이제 이 1대1 사유형들이 실제로 그 분노 표출하는 걸 보면은 아무튼 어떤 상황에서든 그 사람의 시기의 대상이 되면은 정말 물불 안 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뒤집어 엎는다는 표현? 그냥 그게 앞뒤 물불 안 가리고 뒤집어 엎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쵸. 왜 저러는지는 아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유형 설명을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한 분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뭐야 이거. 아 예전에는 그 애니어그램 협회 이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맨 처음에 사유형 배우고 또라이인 줄 알았다. 아 진짜로. 근데 이게 정말 가슴형들은 제가 저를 봐도 가끔은 내가 또라이 아니야? 이 감정이 이게 이것도 감정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3번도 그런 게 있고 2번도 그런 게 있고 4번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정말 무서워. 이런 거 아까 말씀해주신 사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던 것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단체로 있는 자리에서 교수님한테 그렇게까지 말하고 갈수 있는 거그 정도. 그리고 뭐 화가 나면은 칼을 막 자식한테도 칼을 들고 막 아까 막 시어머니랑 있는데 뭐 엎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시기의 대상이 됐을 때그 정도의 분노가 표출될 수 있다는 게 1대1 본능 사유형의 특징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2번 유형이 4번 유형의 건강한 에너지를 끌어왔을 때 완전한 2번 유형이 된다.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이 되거나 뭐 4번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뭐 끌어오는 것도 자연스럽게 의식이 성장돼서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가봐서 6번으로 아직 못 가봐가지고 순간순간 갔다 온다고는 하는데, 네. 네. 이거 정말 이거 애니어그램 배우고 잘 보잖아요, 주변을. 그러면은 되게 재밌어요. 아, 저런 건가? 막 혼자 막 연구하고 되게 탐구하게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게 사례를 하나 두개 들어서 저도 그게 막 이렇다 저렇다 판단은 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가시명의 사례 맞는 것 같아요. 가슴형에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나죠.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편 만들고, 그래서 계속 막 뭔가 하고 있고 그런 것들 있고. 그래서 이 사유형 작업하기 이 성장의 길은요. 사실 이 4번 유형은 그 격정이 시기랑 질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랑 질투가 시작되는 발단이 결국 내 안에 열등감? 나는 부족하다는 그거에 초점을 두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포인트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4번의 가장 큰 과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긍정성,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질, 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그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면은 좋으련만, 사실 이게 성장의 길은 너무나도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크게는 그렇고요. 아마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각 유형별로 좀 차이가 있었던 거, 그래서 책으로 교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사유형 질문이나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